리서치면과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전기차, AI 이런 시대로 간다면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 기업들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공급망을 주도하는 어떤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초과 수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90년대 중반에 이러한 쇼트지를 한번 겪었고 2000년대 초반에 한번 겪었고 2017년에 한번 또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경수 센터장이 이끄는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3명, 메리츠증권과 함께 2022년 투자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께는 자동차 섹터 넘버원 애널리스트 김준성 연구위원의 3시간 특강과 277페이지에 달하는 레포트도 함께 드립니다. 또한 투자의 기초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되어 큰 호응을 받았던 투자의 정답을 얻는 책 읽기 강의도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2022년에 주식시장을 미리 보고 박성진, 최준철 대표와 함께 투자 철학도 세울 수 있는 기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이런 자산 가격 거품 게임에서는 젊은이들이 아무리 투자를 하고 싶어도 기득권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자기네가 만든 새로운 부가가치를 가상화폐로 바꾸고 그 가상화폐의 가치가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서 늘어나면 자기네가 만든 부가가치가 좀 더 증폭돼서 나타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젊은이들이 이 기득권을 따라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경제신과 함께로 들으신 우리 팟캐스트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또 지구촌 곳곳에서 정말 투자를 열심히 하시려고 또 성과를 내시려고 노력하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 세 번째 시간인데 투자 바이블 김학주 교수님 만나보는 시간으로 여러분 뵙습니다. 한동대학교의 김학주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세 번째 녹화네요. 네, 그렇네요. 예. 간혹 뭐 카톡이나 뭐 이런 걸 받으셨습니까? 어떤 방송을 봤다고? 예, 유명하더라고요 여기가. 예, 그래서 예, 나름 보람은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글쎄요, 뭐 너무 여러 가지 이 그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깊이 있게 이렇게 볼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쭉 연달아서 보시면 그게 맥락을 가지고 또 얘기가 진행이 되니까요. 한번 재미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상세계, 가상현실 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최근 들어 많아졌어요. 예, 예. 그러니까 사실 산업혁명 이후에 인류가 좀 성장에 눈이 멀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성장을 위한 도구를 발견하다 보니까 너무 네. 성장에 이제 초점을 두고 좀 무분별한 방법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지속적이지 못한 그런 방법들을 많이 사용한 거죠. 그래서 네. 뭐 환경도 파괴가 되고 또 에너지도 굉장히 소모적인 그리고 이제 비효율적인 그런 성장을 했었는데 네. 과거에 혹시 그 미국 자동차를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미국 자동차. 예, 뭐 힘은 좋은데요. 연비가 굉장히 안 좋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 우리가 살았던 모습들을 이렇게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네. 이제는 뭐 이 고성장에 대한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환경 문제는 물론이고 또 이제 인구 고령화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그 막 빠르게 성장하는 그 과정 속에서 여성들도 이제 경제 활동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또 바쁘게 살다 보니까 출산율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인구가 늙다 보니까 예. 이제 성장이 이렇게 제한이 된다 그러면 그걸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경비라도 아껴야 된다. 스마트 솔루션을 이제 찾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과연 그 이 가상현실이 효율적인가, 스마트 솔루션이 될 것인가, 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먼저는 이 가상과 현실이 연결되기 시작했거든요. 과거에 가상이 그냥 가상으로 끝났을 때는 별로 가치를 갖지 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현실과 연결이 되면 드디어 value라는 게 생기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네. 뭐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이제 직장에서 일을 할 때 굳이 거기 가지 않아도 직장에 가지 않아도 이렇게 가상 공간에서 만날 수 있다 그러면은 네. 예 그러면 뭐 출퇴근 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에너지도 세이브하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 될 수 있고 지난번에 이제 원전을 말씀드렸었는데 들어가서 일하기가 굉장히 거북하잖아요. 위험하기도 하고. 근데 가상 공간에서 그 원전에 대한 조작을 했는데 그게 뭐 월성 고리 원자력 발전소에 그대로 접목이 돼서 반영이 된다. 그러면은 굳이 그런 척박한 환경에서 일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 가상과 현실이 연결되면서 가치를 갖기 시작했다는 점을 하나 부각시킬 수 있고, 특히 이 가상 공간은 이 공간의 제약성이 없지 않습니까? 물리적인 그런 제약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 플랫폼이라는 것은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그 가치가 커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모여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기능들을 얻어갈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 가치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가상 공간에 대한 어떤 그 이 가격이 이 강남 부동산 가격보다 더 비쌀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가상 공간의 어떤 그런 좋은 장점 중에 하나는 이 데이터에 쉽게 연결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을 적용하기가 되게 쉬운 거죠.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라는 게 수많은 데이터들 막 섞여 있는 데이터들 중에서 패턴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막 일을 하다가 이런 패턴으로 가다가는 야, 우리 실패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걸 금방 아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방법을 지향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미래를 먼저 갔다 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시간적인 제약을 뛰어넘을 수도 있는 뭐 그런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현실 속에서는 이 데이터가 막 널려 있습니다만 그런 거를 다 조합해가지고 적용하는데 굉장히 더디고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 이 가상의 공간에서는 그거를 쉽게 원스톱으로 끝낼 수 있다는 거죠. 시뮬레이션 같은 것도 굉장히 쉽게 해볼 수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적으로 살 수 있다. 그래서 이 결국 그 가상 세계는 사실 현실에서는 우리가 low risk, low return, high risk, high return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이 가상 세계는 low risk, low cost, high return 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사실 정부가 지금 막 재정 지출을 하면서 경기를 부양하지 않습니까? 뭐 사실 제가 보기에는 해봤자 얼마나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그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럴수록 오히려 이제 돈만 풀리고 인플레이션이나 부작용만 생기는데요. 네. 그럴수록 우리가 거기선 답이 없고 더 효율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또 환경 같은 경우도 뭐 그거를 친환경으로 가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쓰고 그다음에 뭐 전기차를 한다고 그러지만 과연 우리가 원하는 그 소기의 목적을 얻을 수 있을까, 굉장히 저는 약간 회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근본적인 어떤 극적인 어떤 그러한 문제 해결 방안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그게 이제 이런 게임 체인저로서 해줄 수 있는 게 그 가상 현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져서 네. 앞으로 이렇게 빅 웨이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가상 현실 뭐 그게 이제 메타버스 같은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네네. 그래서 투자의 세계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세 가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좀 보자. 지금이라 네. 투자해야 된다. 아, 저건 허구야. 네. 네. 교수님 어떤 입장이시죠? 그러니까 저는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도 2000년대 초반 들었으면서 이제 슬슬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IT 붐이라는 게 일어났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1960년 전후 태어나신 분들 베이비 부머라고 그러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40살로 접어들면서 이제는 슬슬 좀 소비보다는 저축으로 많이 신경 쓰고 이제 절약을 해야 되는 뭐 그런 시기로 들어선 거죠. 그런데 사실 2000년 이전에는 기업이 만드는 만큼 다 팔렸어요. 그 전에는 누가 대형 설비를 갖고 규모의 경제를 갖고 싸게 만드느냐 네. 이게 중요했고, 근데 2000년대 딱 들었으니까 그만큼 안 팔리고 소비자의 가려운 데를 긁어줘야 그렇죠. 팔리더라. 그래서 이제 이 커스터마이제이션 이 맞춤형 솔루션이 되게 중요해졌고,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라는 것도 그때부터 이제 부각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저 사람이 원하는 게 뭐지? 그래서 저 산 너머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원하는 게 뭐지?라는 게 궁금해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인터넷이 막 발달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거품으로 끝났죠. 그래서 IT 버블이 터졌는데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거는 되게 저항을 하지 않습니까? 습관을 바꾸기 싫어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렇게 효율적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절실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 경기가 세츄레이션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꺾어지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이비부머들이 이제 은퇴로 접어들면서 이제 드디어 막 꺾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물리학에서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스트레스홀드를 이제 넘어가는 이제는 변하지 않으면 효율적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이런 이 가상현실이 이제 보급되는
IoT가 보급되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있어서 이게 진짜 빅 웨이브라면 사실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가상 화폐 같은 것도 막 가격에 출렁거림은 있을 수 있지만 네. 결국은 계속 생태계를 넓혀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지금처럼 뭐 저성장 속에 예. 부가가치 할 게 별로 없으면은 결국은 이제 돈이라는 게 미래의 어떤 그 기대로 쏠리게 돼 있는데 이제 그런 쪽으로 올 수밖에 없고 특히 정부가 이 재정 지출에 의존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그러니까 정부도 이 디지털이 만들어주는 부가가치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워낙 스스로 부가가치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은 이제 비플이라는 그런 예명을 가진 화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명은 이제 그 마이클 윈켈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디지털 그림을 그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목이 Every Day is the First 5,000 Days라는 예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780억 원에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현존하는 그런 작가 중에 세 번째로 비싼 그림일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가상 공간에서도 아름다움이라는 걸 느낄 수 있구나 이런 걸 알았고요. 특히 이게 NFT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non-fungible token이죠.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반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조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블록체인의 어떤 고유의 기능이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가상 공간에서 말을 키우더라고요. 그래서 그 키운 말 갖고 경주를 하면서 내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어떤 그런 발육 상태를 조작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NFT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아주 이 디지털, 그러니까 블록체인의 어떤 고유의 어떤 그런 강점을 가지고 부가가치를 잘 하더라. 그러니까 정부도 그 이외에 굉장히 네. 많은 디지털에서 부가가치가 나올 수 있겠구나.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갖는데 지금 이런 가상현실을 막는 그 두 가지 큰 요인은 먼저는 그 이 프라이빗 인포메이션 개인의 사적 정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건 어디까지 오픈해 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규정이 아직 없다는 거. 두 번째는 이 가상과 현실을 좀 잘 이어줘야 되는데요. 아직은 그런 인프라가 좀 아직 미흡한 상황이죠. 그런데 정부도 이런 디지털 세계에서의 부가가치가 절실하다면 앞으로 이런 규정과 인프라를 잘 만들어 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좀 급물살을 탈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그 수혜가 뭐 핀테크 업체들을 첫 번째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금융 데이터하고 이제 헬스케어 데이터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뭐 마이데이터 사업자도 막 선정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핀테크 업체들이 개인의 정보를 관리해주고 이제 그 돈을 받는 뭐 그런 업체들이 하나 있을 것 같고 사물 인터넷은 당연히 예,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메타버스를 비롯한 가상 세계 솔루션 제공 업체들 뭐 이런 건데 이런 뭐 핀테크나 IoT나 뭐 가상 세계 솔루션 관련된 ETF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데 약간 좀 분산해서 투자해 보시면은 이 빅 웨이브 속에서 이제 좀, 그 장기적으로 커다란 수익을 얻을 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NFT 말씀하시면서 그 그림 얘기도 하셨습니다. 이게 사실 뭐 다 그 이더리움 그 맞습니다. 그 네. 베이스로 해서 지금 네네. 결제가 되고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거 이더리움 얘도 그렇습니다만은 야, 이더리움 이게 새로운 거라니까 계속 그런 주장을 했던 분들도 네네. 있는데 야, 그게 투기지. 네. 가상화폐도 이런 빅웨이브의 하나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암호화 화폐, 암호화 네. 자산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만은.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이 투기와 투자의 차이라는 것이 똑같은 목적물이라도 그 투자 대상 자산의 어떤 그런 목표 수익과 네. 어떤 그 투자 위험에 있어서 그 확률 분포를 알고 하는 사람에게는 투자가 되는 거고요. 모르고 하는 사람은 투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가상화폐가 물론 뭐 굉장히 규제의 어떤 그런 거스름 속에서 이 변동폭이 굉장히 크죠.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대세로서 커다란 생태계를 만들어 갈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뭐 투자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투자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언제부터 태동이 됐었냐면 그러니까 2008년 리만 사태 이후에 정부가 이제 민간 부실을 막 받아주는 그런 과정에서 빚이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엄청난 돈을 이제 찍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런 부진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막 이제 국채를 찍어서 재정 지출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국채를 뭐 시중에다가 내다 팔았다가는 국채 가격이 폭락을 하고요. 그렇죠.
금리가 급등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서민과 이런 어떤 좀비 기업들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금융기관도 부실해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대신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대신 사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돈들이 다 정부를 통해서 시중으로 흘러나오는. 그러니까 도대체 그러면 이렇게 이 통화의 발행량이 증가하는데 이 제도권 화폐라는 게 종이냐 휴지냐 뭐 이런 의심이 들었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과정이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구 노령화로 인해서 어떤 경제가 처지는 현상들, 네. 이제 그런 거를 막기 위한 게 이제부터 본격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이 사실 미국도 달리는 자전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달리는 자전거다. 그러니까 계속 성장하지 않으면 관성을 유지할 수 없으면 예. 넘어질 거라고 얘기하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처럼 부의 불균형이 심한 나라가 있나요? 예,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 돈 없으면 죽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병원 같은 경우도 그냥 뭐 메디케이드 같은 그 공적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의무 수량만 딱 받고 나머지는 그냥 뭐 저기 이 보험료가 높은 그런 민간 보험을 그냥 받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이런 부의 불균형, 자본주의가 주는 불균형을 참을 수 있는 이유는 아, 내가 저 사람보다 못 살지만 그래도 과거보단 나아졌다. 뭐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요. 근데 그러려면 GDP 성장률이 3% 이상은 나와야 돼요. 근데 2000년대 딱 들었으니까 그게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베이비 부모들이 이제 40세 딱 접어들면서 저축 늘어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돈을 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과정이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젊은이들도 이제 저축에 가세를 하면서 더 가격 거품을 또 가속화시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가격에 거품이 생겼다는 얘기는 투자 수익률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 자산을 안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 그러니까 뭐 투자 수익률이라는 게 지불한 가격분의 리턴 아니겠습니까? 근데 리턴은 일정하고요. 가격이 자꾸 올라간다는 얘기는 투자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젊은이들도 뭐 아, 내가 노후에 집 한 채 있고 한 10억 정도 있으면 살 수 있겠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이제는 투자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20억은 있어야 돼. 더 이제 저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악순환적으로 이제 빠져들어가는 건데 이런 자산 가격 거품 게임에서는 젊은이들이 아무리 투자를 하고 싶어도 기득권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만들 수 있는 거는 어떤 새로운 부가가치 아니겠습니까? 뭐 이제 스타트업을 하든 어떤 뭐 창업을 하든 예. 근데 그거를 지금의 이렇게 헐값이 된 이런 제도권 화폐하고는 바꾸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화폐 가치라는 게 사용하는 사람이 많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자기네가 만든 새로운 부가가치를 이제 좀 가상화폐로 바꾸고 그 가상화폐의 가치가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서 늘어나면 자기네가 만든 부가가치가 좀 더 증폭돼서 나타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젊은이들이 이 기득권을 따라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사회적으로도 이 기득권과 젊은이들 간의 어떤 그 부의 불균형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한데요. 저는 사실 이 가상화폐라는 게 이 젊은이들이 이 기득권을 이제 따라잡을 수 있는 그 부의 불균형을 해소할 네.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정말 가상화폐라는 게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비트코인도 있고 뭐 이더리움도 있습니다만은 또 아마 전 세계 각국 통화보다 가상화폐 종류가 더 많을 거예요. 네네네네. 네. 그만큼 제도권 화폐 대비해서 효율성 있는가? 예예. 예.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뭐 블록체인이라는 걸 아까 좀 소개해드렸는데 그 장점이 뭐냐면 누구든지 사업 아이디어만 있으면. 그 좀 더 편하고 빠르고 싸게 소비자한테 연결시킬 수 있는 좋은 툴이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이 블록체인은 해킹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이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중에 돈을 결국 그 이 신성장 사업적으로 빠르게 쏴줄 수 있는 그 통로가 되는 거죠. 네. 사실 이 돈이라는 게 경제의 혈액이지 않습니까? 혈액이 가야 그 조직이 자라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이 블록체인과 이 가상화폐는 그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반 위에서 돌아갈 수 있는 게 디지털 화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상화폐가 그런 쪽에서 매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반면에 지금의 금융 시스템, 금융기관들 주로 간접 금융 위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을 은행에 예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행은 여러분들한테 이 통장을 주죠.
그리고 당신의 돈을 어디다 빌려준다는 얘기 안 해요. 네. 얘기 안 한다는 얘기는 내가 틀림없이 부도 안 내고 당신한테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금융기관이 그 예치금을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에 투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로우리스크 로우리턴에 다시 부도 안 내고 갖다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대기업 같은 데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 돈을 조금 이제 성장이 있는 곳으로 쏴줄 수도 없는 그런 이 부작용이 있다. 제도권 금융기관들이 제 기능을 잘 못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과거에는 사람들이 뭐 금융소득 아니더라도 뭐 사업소득도 있고요. 뭐 근로소득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 은퇴한 사람들은 금융소득에 의존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참을 수 없이 낮은 그런 수익률로는 도저히 버틸 수 없다. 그래서 이 금융기관을 이탈하는 현상들 전문용어로 디스인터미디에이션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돈이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막 튀어나오는 거죠. 그 돈을 받아서 이제 신성장 기업 쪽으로 잘 연결해 줄 수 있는 게 이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화폐들이다. 그런 좋은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미래 금융이라는 거는 기관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니다. 네. 그러니까 기관 즉 그 오히려 그 금융 플랫폼들이 고객한테 맞는 맞춤형 정보만 주면 의사결정은 개인이 하는 거다. 그래서 만약에 설령 문제가 생겨 부실이 생겨도 그냥 투자한 개인이 손해보고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럼 시장의 기능을 바로 회복할 수 있고요. 우리가 지금처럼 뭐 이 부실해진 금융기관을 살리기 위해서 막 금리를 낮춰야 되고 가격의 거품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부작용도 없어질 수 있는 거죠. 다만 투자자는 손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분산 투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투자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서 몇 개가 망해도 나머지 건재하다 그러면 그러면은 그것만 하더라도 이 그 금융기관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보다 훨씬 높은 그런 의미 있는 수익률을 얻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금융 플랫폼은 이제 고객에게 필요한 금융 정보를 원스톱으로 다 줘요. 그러니까 사실 아마존이 꿈꾸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필요로 하는 뭐 금융, 헬스케어 모든 정보를 내가 다 주겠습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고객은 그 밖으로 나갈 필요도 없는 거죠. 그 안에 숨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의 생태계를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플랫폼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이제 그 화폐도 민간화폐도 발행을 할 거로 보여요. 그래서 아마존 경제냐, 구글 경제냐, 뭐 페이스북의 리브라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나눠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이제 이 국가는 문화와 가치를 함께 온 사람들의 모임 정도로 해석이 되는 거고요. 이 경제에 관한 그런 이 공동체는 이런 어떤 민간 플랫폼 몇 개로 세계적으로 좀 나눠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뭐 비트코인과 같은 그런 통화가 이런 금융 플랫폼 자체적으로 만든 통화와 함께 쓸 것이냐. 기득권이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당장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기능을 잃어가는 그 제도권 화폐에서 패권이 이런 그 민관화폐 쪽으로 계속 넘어오고 있다. 이게 커다란 흐름이고 빅웨이브다. 저는 그걸 좀 강조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앙은행들이 이제 기득권자일 수 있는데 네. 그냥 둘 수 있겠냐. 그리고 네. 이제 물론 투자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나름대로의 어떤 그 비즈니스 모델의 확장을 시도하고 있는 것까지는 좋으나 이걸 통화를 대체할 수는 없다라는 게 이제 네. 중앙은행가들의 네. 입장이고 그거를 이제 네. 막고 또 어떤 중앙은행의 네. 통화 당국으로서의 위상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CBDC라고 하잖아요.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라고 이게 예, 계속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우리나라도 계속 준비하고 있는 걸 준비하고 알고 있어요. 있고요. 예, 예. 실제로 중국도 상당히 이런 쪽에 맞습니다. 근접해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세금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CBDC가 나오면 소비자들이 굉장히 거부감이 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아도 만약에 CBDC 사용하면은 저의 금융 거래 관련된 일거수일투족이 다 드러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 기본적으로 숨길 게 많은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리기 싫어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기의 프라이버시를 다 노출한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CBDC가
그게 좀 강요가 된다 그러면 오히려 돈들이 제도권 밖으로 이탈하는 현상이 좀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오히려 비트코인 이런 것도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민간 그 화폐가 조금 더 발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현재 제도권 이자율이 말씀드렸던 바시피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뭐 은행에다 돈 맡겨가서 몇 푼 이자 받느니 그냥 자금을 숨기자. 그래서 세금의 타겟에서 벗어나자. 뭐 이런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금의 은닉 수단으로 그동안 전통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려졌던 게 금을 비롯한 귀금속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그 금이라는 거는 사실 가치가 좀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금은 되게 재활용이 좋아요. 빨라요. 재활용이. 예, 그래서 채굴하는 것만큼 계속 양이 증가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 금의 가장 커다란 핸디캡은 달러와 경쟁제잖아요. 안전자산으로서. 근데 금리가 높아지면은 무조건 달러로 가죠. 금의 핸디캡이 이 금리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처럼 이제 금리가 계속 낮아졌으니까 금이 조금 더 좋아 보였던 거죠. 근데 앞으로 얼마큼 더 금리가 떨어질 수 있을까? 여기서 마이너스로 금리로 가는데 얼마나 그 포텐셜이 있을까? 그러면은 금의 가치가 올라가는데 좀 많이 좀 제한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이 가상화폐라는 거는 이 생태계가 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성장판이 열려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니까 이 자금 은닉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 제도권은 계속 가상화폐를 규제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 생각에는 도대체 이 제도권이 나한테 해주는 게 뭔가 세금 앞으로 더 많이 가져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좀 제도권에 실망하는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고요. 민간 경제를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 여론이 만약에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이 정치인들도 사실 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민간 화폐도 정부와 타협하면서 한 부분을 차지해 나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현실적인 얘기 좀 하나 여쭤볼까요? 뭐 그게 우리 저 교수님도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상화폐 전문가는 아니신 테니까 하려면 비트코인 같은 거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아이디어는 제 아들한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각을 한 이 친구는 이제 비트코인을 채굴한 적도 있었어요. 아, 아드님이? 예. 예. 근데 이 화폐 가치라는 게 어떤 그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 가치가 증가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달러 네 장을 주면은 햄버거 하나 주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달러는 그냥 종이 아닙니까? 금으로 보증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가치가 유지되는 이유는 미국의 국력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경제력, 군사력 뭐 이런 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안심하고 쓸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뭐 미국 달러가 그런 미국의 국력을 바탕으로 해서 외환 보유고의 59% 그리고 이 세계 교육이나 이 증권 발행액 중에 한 뭐 60 내지 70%가 달러로 결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용하는 사람이 이제 많아지니까 그렇죠. 이 달러의 가치가 인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이 사용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편의성을 줘야 되는 거죠. 사실 이 가상화폐가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해킹이 불가능하고 네. 그 거래 안전성이라는 건 이미 기술적으로 보증이 된 거죠. 다만 어떤 새로운 펑션, 그러니까 새로운 기능을 많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테크놀로지가 있다면, 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이 기득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질서를 확 바꿔놓을 수 있는 아주 디스럽티브 테크놀로지가 딱 나온다. 그러면 새로운 화폐에 의해서 대체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런 기술이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계속 업데이트해야 되고 리밸런싱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그 가상화폐에 몰입하는 건 좋지 않은 선택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해주는 게 있죠. ETF가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의 어떤 유망한 기술이 나오는 그런 가상화폐를 계속해서 이제 업데이트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가상화폐의 어떤 ETF를 사는 게 좀 더 바람직한 좋다.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가상현실 가상화폐라는 게 코로나19 이후에 훨씬 더 주목을 받은 것 같죠. 네. 그리고 근데 이제 뭐 이번 주말에도 뭐 변종 바이러스라고 하는 네네 누라는 게 이제 온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코로나 사태가 궁극적으로는 제어되겠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예. 이
지금 뭐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그 항체를 가진 사람들이 뭐 백신 맞았고 감염 걸린 사람도 있고 그래서 항체 있는 사람이 한 58% 정도는 돼요. 그러니까 이미 집단 면역 근처로는 들어간 거죠. 그래서 네. 이번에 이제 새로운 웨이브가 있어도 이제 과거만큼 그렇게 타격이 있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그러니까, 드네요.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 면역 기능에 메모리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면 어떤 그 저기 의사분이 계속 간염 백신을 맞은 거예요. 근데 자기한테 항체가 안 생기더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와중에 간염 환자를 이렇게 치료하다가 잘못해서 바늘로 자기를 찌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간염 걸린 거잖아요. 근데 보니까 항체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과거에 자기가 간염 백신 맞은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면역이 항체는 안 생겼어도 이 과거에 봤던 놈인데 이렇게 기억을 네.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한번 지금 새로운 어떤 그 변종 바이러스가 왔어도 기존에 우리가 백신 맞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느 정도는 효과를 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제 다시 뭐 우리가 얘기하는 그 주제로 돌아가서 이제 코비드-19 같은 것도 왜 생겼냐면은 야생 동물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넘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현상들은 앞으로 계속 될 것 같아요. 그 요인들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인간 수용체의 그 유전자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동물에 서식하고 있는 그 바이러스는 네. 유전자는 이렇게 생겼다고요. 이게 맞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동물에 그 서식하는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침투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바이러스 중에는 자꾸 자기를 증식하는 과정에서 에러를 내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만들고 이렇게도 만들고 이렇게도 만들고 그러다가 인간의 유전자랑 좀 비슷한 유전자 그 잘못된 게 이렇게 나오면은 네. 아단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빨리 이제 면역 세포 와서 죽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람이 노령화되니까 점점 면역력이 약해져요. 어떤 사람은 이거에 걸리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걸리고 이렇게 되는 과정인데 이런 과정들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뭐 사람이 난개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야생동물이 뭐 갈 데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과 마주치는 그런 빈도도 훨씬 늘어났고요. 예. 그래서, 사람의 그 노령화로 인해서 면역력도 떨어지고, 예. 그런 요인은 아직 그대로 남아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사람 몸속에 들어와 있는 그 이 바이러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에러를 많이 내는 애들이에요. 몸속에 들어와서도 계속해서 이상한 걸 많이 만든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이제 타겟했던 이제 그 기존의 백신이나 치료제 이런 것들은 잘 안 듣는 경우도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이거는 박테리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하고 박테리아, 그러니까 슈퍼바이러스, 슈퍼박테리아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항생제 만드는 최고 권위자하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네. 그 형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 항생제 만드는데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그러니까 이 박테리아의 변이를 내가 따라갈 수가 없다. 과학적 기술은 따라갈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활 습관이 바뀔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죠. 이제 따로 이제 좀 모여서 살 수는 없고 이제 따로 떨어져 살아야 되는 그런 형태로 우리의 생활 양식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가상 세계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 이 가상의 현실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특히 이 가상 세계가 더 효율적이고 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도 잘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그냥 게임 체인저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경 같은 것도 이 환경이 들어오진 원인을 사실 어떻게 보면 지구에 탑승한 인간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 아니냐. 너무 자연 쪽으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계 없이. 예.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환경 너무 이제 지구에 탑승한 인원이 지금 막 70억 명 막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결국은 인구가 좀 줄어야 되는 게 좀 기본적인 어떤 솔루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될 때까지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그 전에 어떤 뭐 그 해결 방안이 있을까? 그러니까 뭐 신재생 발전하고 전기차 만들어도 그게 뭐 산업혁명 이전의 기온보다 한 1.5도씨 이하로 낮추자 올라가는 정도를
근데 그게 가능할까? 뭐 택도 없는 얘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를 가능케 할 수 있는 어떤 디스럽티브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게임 체인저가 무엇이냐? 그거면은 사실 차를 모빌리티를 이용하지 않는 거죠. 가상 세계에서 만나서 활동을 하고 실제로 사람이 어떤 운송이나 뭐 어떤 이동을 하다 하지 않는다면은 이게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네. 가상의 현실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테슬라만 하더라도 사실 그 한 4, 5년 전만 하더라도 가상 현실만큼이나 이 성장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잖아요. 네. 뭐 전기차는 그렇다 치더라도 AI를 이용한 무슨 그 인공지능 네. 뭐 이런 것들이 그게 시작이 될까 그런데 이제 점점 현실화되는 것 같아요. 자율주행이라는 네. 그렇죠. 기능인데 시가총액이 1조 달러 넘어갔습니다. 이게 네, 네. 일각에서는 뭐 거품이다라고도 하고 테슬라에 대해서 뭐 공매도 했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고 반성문 쓰고 있죠 지금. 예, 굉장히 심하게 다쳤죠. 그런데 예. 예전에 뭐 셀트리온도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예, 비슷한 스토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테슬라가 만약에 전기차 업체였다면 벌써 주가는 박살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기차는 쉽게 레드오션 되거든요. 네. 근데 앨런 머스크 자체도 그냥 테슬라는 전기차 업체가 아니라 뭐 AI 솔루션 업체다 이렇게 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동차라는 것은 그냥 우리의 어떤 AI 관련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일 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이 테슬라가 갖는 그 주가 프리미엄 요인을 보면 첫 번째는 굉장히 다양한 밸류체인을 얘기한다.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 하드웨어에서 이제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까지 얘기하고요. 스페이스X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우주에서 태양광을 만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좀 장밋빛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특히 일단 첫 번째 관심을 갖는 거는 경제 활동 인구가 지금 정점을 지나서 꺾였잖아요. 그러면 노동력을 대신해야 되는 그런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하드웨어 이쪽이 지금 관심이 많고요. 또 이제 지금 뭐 물가에 대한 걱정도 많은데 인건비를 잡기 위해서는 또 노동 생산성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로보틱스 하드웨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앨런 머스크는 자율주행 전기차도 이 AI 하드웨어의 일환이다. 우리는 그쪽으로 계속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두 번째는 first in class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성장 기업을 판단할 때 둘 중에 하나여야 돼요. 그러니까 first in class냐 아니면 best in class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업 쪽에서 얘가 처음으로 그걸 했느냐, 기득권을 잡았느냐, 아니면은 그 인더스트리에서 가장 잘하느냐,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 first in class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드밴티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이제 처음에 시작하면 독과점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가격도 자기가 통제력을 갖고 막 끌어올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1900년대 초반에도 뭐 그 당시에 석유 그리고 뭐 철도, 자동차 뭐 이런 산업이 새로 튀어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이 재벌도 메이저라고 그러잖아요. 그 재벌들이 독점했어요. 근데 사실 1890년에 미국의 셔먼 액트라고 해서 독과점 방지법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그걸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벌들이 서로 봐주기 하면서 같이 끌어올려 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패권이라는 것 이것들을 함부로 차단할 수 없다. 그리고 특히 테슬라가 이 기득권을 조금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었던 거는 GM이나 포드가 전기차로 넘어오기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기존 자동차 업체들이 야 그거 굉장히 low value added다. 저부가다. 그리고 사실 전기차 쪽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거는 배터리하고 자율주행 솔루션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기네가 잘하는 부분이 아니다. 사실 그거는 현대차보다 삼성전자가 더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넘어갈 필요가 있겠나. 여기에 머물러 있자. 그래서 이 테슬라가 좀 더 오랫동안 이런 어떤 어드밴티지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였었냐면은 제가 예전에 자동차 애널리스트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GM에 가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엔지니어들 만났는데 지금 천재 같은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 전기차 쪽에서도 뛰어난 역량을 가진 분들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분들이 다 테슬라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GM에서 그걸 해야 되냐, 전기차를. 차라리 스타 옵션을 받아도 네. 테슬라 거 받는 게 낫지. GM 거 받기 싫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테슬라는 그거는 걱정인 것 같아요. 지금 테슬라 주가를 봤을 때 이 스탑옵션의 매력이 있는가, 어떻게 좋은 인재들을 계속 끌어들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은 조금 회의적이긴 한데, 일단 테슬라는 돈을 많이 모았지 않습니까? 지금 시가총액이 1조 달러 이상이면은 꽤 돈이 많이 있을 그렇죠. 거예요. 그럼 그들이 얘기하는 지금 희망적으로 얘기하는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런 어떤 기대가 소멸되기 전까지 주가는 버틸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나중에 전기차가 진짜 레드오션화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거 뭔가를 보여줘야 할 때 그때 버벅거리면 그때 주가는 이제 깨질 수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버틸 것 같은데요. 여기서 시작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early mover advantage, 그러니까 이 선점 효과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커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이 테슬라가 그동안 해먹었던 것처럼 이 가상 세계처럼 이제 새로 잉태되는 예. 이런 이런 그 신규 비즈니스, 그러니까 가상 세계가 새로 열리는 데서 처음에 이제 그 산업을 드라이브하는 그런 업체들, 그런 업체들은 생각보다 선점 효과가 클 것이다 그렇군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말씀 중에 전기차가 쉽게 레드오션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근거가 뭡니까? 예, 그러니까 기존 석유 엔진 자동차 같은 경우는 좀 일단은 기본 컨셉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비싸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부품도 우리가 함부로 받는 게 아니라 엄선해서 그런 부품 업체를 선택해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자율주행 시스템이 이렇게 안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안전관리 규제가 훨씬 더 완화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통 고속도로에서 이제 안전거리가 지금 100m잖아요. 근데 그게 10m를 붙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자동차와 자동차가 서로 교신하면서 달리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가 돼서 달리는 것처럼 서로 제어하면서 달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안전 관련된 문제들은 싹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 얘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결국 도로에 어떤 다양한 전기차가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전동 카트도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뭐 그 전기차 안에 서로 교신하면서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그 전기차가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다. 그렇겠죠. 자율주행만 안정이 되면 그러면 배터리의 수요도 꽤 늘어나고 이 자동차라는 것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 가전제품처럼 가벼운 것, 그러니까 일상재, 커머더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동차가 가전제품이 되면 일단 중요한 거는 이 제조 원가인 것 같아요. 싸게 만드는 게 중요한 그렇겠죠. 거죠. 예, 근데 이제 부품 공급망도 이제 엄선된 곳에 받는 게 아니고 좀 조달 그 기간도 좀 짧고. 좀 융통성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쪽에서 이제 조달해야 되는데 이런 걸 잘 갖춰놓은 데가 대만이에요. 그래서 이 대만의 팍스콘이라든가 뭐 페가트론 같은 데는 예전에 전자제품 만들던 네. 업체였거든요. 근데 예. 지금 변신했습니다. 전기차 부품 만드는 곳으로 다 변신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테슬라에 공급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그 애플이 대만의 TSMC를 하청 기지화 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지금 이 테슬라가 대만을 전기차의 그 부품 하청 기지로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얘네들이 뭐 테슬라에 어떤 부품을 납품하는 어떤 그런 뭐 부품사로 하나 남아 있지만 나중에는 아마 이 테슬라나 뭐 기존 자동차 업체들과 전기차 쪽에서 경쟁자로 부상을 할 거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 대만의 전기차 부품 생산 업체들의 성장에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뭐 그것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아마존이 결제망 수수료 올린 비자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불쾌감을 예. 드러냈고 이 아마존의 이 결제망 네트워크도 전기차만큼이나 정해진 뭔가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잖아요. 네. 이번에 그 비자와 아마존의 문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브렉시트 관련해서 영국이 이제 그 EU에서 떨어져 나오니까 그렇죠. 이제 그 둘 사이에 거래하는 그러니까 인터체인지하는 쪽에서 뭐 보안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비자는 수수료를 그러니까 크레딧 카드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율을 0.3%에서 1.5%까지 올리겠다. 뭐 이렇게 가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아마존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된다. 사실 고객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거는 이 리테일러, 그러니까 자신들이 할 일이고 뭐 거기서 이제 보안에 문제가 생겨도 자신이 책임지는 건데 왜 너네가 네. 그걸 생색을 내느냐. 그래서 앞으로 영국 내 신규 비자 카드는 안 받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발끈한 거죠. 네. 근데 사실 이 아마존이 이 비자에 대해서 계속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비자가 갑질을 했거든요. 근데 비자는 그 이 결제망이 전 세계를 아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마존뿐만 아니라 어떤 업체도 이 비자의 결제망에서 이 비자가 주는 어떤 그런 편리함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사실 뭐 비자가 갑질을 할 만한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뭐 아마존이라고 여기 비자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 페이팔 같은 경우도 독자적인 그런 결제망이 있잖아요. 근데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이 비자나 뭐 이런 마스터카드 이 둘이 그 결제망은 지금 뭐 거의 과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듀오폴이죠. 둘이 다 독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뭐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 비자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 가치주로서 진정한 가치주의 상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방송도 보시면서 뭐 그 이 주식을 통한 어떤 알파 초과 수익 뭐 이런 거를 이제 노리시는데 네. 그거 하기 전에 먼저 자산 배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 채권, 부동산 그리고 뭐 인프라 펀드, 네. 예, 뭐 커머더티까지 각 에셋 클래스 간에 배분을 먼저 해놓고 장기적으로 이제 의도된 수익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디자인한 다음에 그 에셋 클래스 안에서 이제 알파를 추구하는 뭐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이 아마 저기 이 비자 같은 경우는 이 채권 같은 주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그러니까, 주가 빠졌어요. 예, 그러니까 네. 예, 좀 빠졌는데 그러니까 지금 빠져가지고 PER이 한 40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PER 분의 1 그러면 한 그게 투자 수익률이지 않습니까? 그럼 한 2.5% 정도의 장기적인 연간 수익률은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중국이나 인도 같은 데 보면은 아직도 뭐 현금 쓰는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이 이제 디지털 페이먼트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비자망을 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고객들도 슬슬 넘어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연간 투자 수익률 2.5% 플러스 알파 정도는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요즘에 채권 수익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렇죠. 근데 약간 좀 이 변형해서 생각하면은 채권 대신에 이런 비자 같은 주식을 사놓고 오래 기다리면 연간 2.5% 이상의 수익률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네. 뭐 이렇게 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게요. 뭐 순간적인 주가의 등락이야 뭐 있겠습니다만은 이 결제망을 구축하고 있다라는 게 쉽사리 그렇게 변화를 꾀하기가 참 어려운 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비자 마스터 뭐 제 지갑에도 비자 마스터 카드가 전부 다 네. 그렇게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체적으로 이 디지털 금융으로 쭉 가버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전히 중국에도 비자 마스터가 의미 있는 플레이어가 될는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필요성도 있고 아프리카 같은 데들도 사실 뭐 이렇게 모바일로 페이하는 우리 지금 네. 페이먼트 시스템이라는 게 훨씬 더 먼저 들어가기도 하고 아마 비자 마스터는 한국에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한국 사람들만큼 비자 마스터를 쓰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런 생각. 네. 미국에 그래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도 있고 뭐 그런데 네, 우리는 네. 뭐 거의 다 비자 마스터니까 은행권 그것도 여하튼 비자와 마스터가 붙어 있어야 해외에도 쓰고 뭐 그런다고 네. 하니까요. 오늘은 가상현실, 가상화폐 그리고 그 테슬라에 대한 얘기 그리고 아마존과 비자에 관련된 얘기까지 두루두루 좀 도움되는 말씀들을 김학주 교수님께서 하셨는데 코로나가 이게 다시 또 이렇게 큰일 났어요. 네. 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이 바이러스가 네. 예, 그 굉장히 그 변종이 심하고 그리고 전염력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치사율은 굉장히 낮잖아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도 자기가 치사율을 높여가지고 숙주를 죽여버린다. 그러면 자기도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에이즈가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에이즈도 처음에는 굉장히 치사율이 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제 또
전염력은 높지만 뭐 치사율은 떨어뜨리는. 그래서 인간이 이 에이즈와 함께 사는 것처럼 바이러스 지금 코비드도 그렇게 발전을 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경제 활동에 주는 어떤 쇼크 이런 거는 뭐 사실 그동안 많이 이 정부도 거기에 대처를 해봤기 때문에 일단 다시 충격이 와서 지금 뭐 쇼크는 먹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는 그 파장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주 투자 바이블 김학주 교수님과의 시간은 이렇게 마감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